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프케어 데일리 오일 설명을 해드릴 교육이사 차지은이고요. 자, 저희 힐링 코스메틱 브랜드 이프케어에서 2년 만에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와! 오늘 데일리 오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힐링 코스메틱 브랜드 이프케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코토온이라는 회사에서 프로듀싱하는 브랜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컨템포러리 네일 브랜드 피오떼, 그리고 힐링 코스메틱 브랜드 이프케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피오떼는 색조 브랜드, 이프케어는 기초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프케어는 인텐시브 필 케어 시스템,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친 피부를 위해 집중적으로 영양을 채워주는 힐링 코스메틱 브랜드입니다. 네, 저희 이프케어는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사랑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가고자 친환경 재생지를 패키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단상자도 그렇고 저희 이 세트 패키지도 그렇고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친환경 재생지이기 때문에 오염에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손에 물이 묻은 채로 이렇게 닿는다든지 하면 이제 물자국이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패키지는 거의 한 80%가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굉장히 튼튼해요. 자, 이렇게 뚜껑을 열게 되면 여기 옆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종이가 하나 덧대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단상자들이 조립이 되어 있는데 얘를 빼주세요. 이렇게 빼고 다시 위에 있는 뚜껑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으로 얘를 딱 접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얘를 반으로 접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조립을 딱 해주면 여기에도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딱 꽂아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여기 단상자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세요. 짠! 이렇게 하면 엄청 쉽죠? 저희 이프케어 데일리 오일 패키지 안에는 설명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내가 막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시술하실 때 옆에다가 이렇게 딱 놓으시잖아요. 그럼 고객님이 시술을 받으시면서 이제 이런 거 구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객님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세트는 9개 구성이에요. 9개 구성인데 여기 8개, 여기 1개 이렇게 하나가 따로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샵에서 진열하시고 나서 이렇게 9개를 다 판매용으로 쓰셔도 되지만 여기를 빼서 테스터를 넣어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도 직접 이 아이를 테스트해보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 이프케어 데일리 오일을 제작을 하면서 포스터랑 전단지도 같이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포스터는 A2 사이즈, 그리고 전단지는 A4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공식 판매처에다가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단품 구매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세트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품으로 이제 먼저 사용해보시고, 그 다음에 세트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희가 단품 구성을 따로 빼놨고요. 이런 가격이나 프로모션 문의는 이제 공식 판매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프케어 공식 판매처는 이렇게 있고요. 피오떼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단지나 포스터는 따로 비용을 내진 않으니까 이것도 같이 문의를 해서 제품이랑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를 구매해야만 이걸 주는 게 아니라 뭐 단품을 구매하셔도 드리고요. 아니면은 먼저 전단지를 받아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단상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상자 안에 보시면은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간지가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짠! 짠! 지금 보시면은 옆쪽에 보시면 봉인 라벨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돌려서 떼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사용을 해도 위생적이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내용물이 일단 새지 않아요. 그리고 용량은 15mm예요. 15mm. 거의 뭐 틴트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갖고 다니기 간편하게 갖고 다니기가 편하고요. 특히나 지금 딱 봤을 때 지금 내용물 안에 보이시죠? 지금 얘를 눕혀놔서 지금 더 비어 보이는 양이 많아 보일 텐데 세워서 봤을 때는 한 요 정도가 여유 공간이 있어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실링 부분 있죠? 이 실링 부분과 내용물이 가까워지게 되면 접합이 되지 않아요. 얘가 찝히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5mm 정량보다 원래 제품을 충진할 때는 이거보다 더 넣습니다. 덜 넣진 않고 플러스로 더 넣어요. 그래서 15mm 정량 또는 그 이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여름철이 되면은 이런 튜브 용기는 조금 부풀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여유 공간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월 박람회 때 저희 부스 오셔가지고 향기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오일에 들어간 그 향유를 부스 곳곳에 디퓨저로 배치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복선이었습니다. 저 이프키어 데일리 오일에 대한 복선이었어요. 그래서 향은 진짜 저희가 이 영상으로도 또는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이프키어 공식 판매처로 연락을 주셔서 꼭 테스트를 해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다 사용을 하셔도 돼요. 특히나 우리가 페이스, 얼굴에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모공을 막는다든지 피부 트러블이 뭐 일으킨다든지 하는 성분들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성분에 대해서 진짜 많이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향유를 제외한 저희 모든 성분이 EWG 그린 등급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사용해도 되는 그런 좋은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를 위해 이제 저자극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 이제 저자극 테스트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페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화장품, 얼굴에 사용하는 화장품을 주로 하는 그런 피부 저자극 테스트인데요. 지금 요 데일리 오일을 이제 적용해서 테스트 합격을 받았었고, 말 그대로 온몸, 피부, 얼굴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멀티오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성분은 가장 많이 함유된 게 여기 앞에 있어요. 앞에 있을수록 이 안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트리에틸 헥사노 에이트 요거는 이제 주로 피부랑 모발에 사용되는 유연제예요. 그래서 유활 자격으로 피부와 모발에 손상된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이고요. 두 번째, 카프릴리 카프리트 라이 글리 세라이드. 코코넛에서 추출한 액상 지방산인데요. 이거는 수분을 날아가는 것을 방지를 해줘요. 그래서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천연 보습 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밑으로는 전부 다 이제 오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습, 진정, 미백에 도움을 주는 15가지 식물 유래 오일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나무 오일이 있어요. 이 비타민 나무 오일은 이제 주근깨, 기미 및 색소 침착 개선, 피부 미백, 생기부여, 탄력 증진을 해주는 그런 원료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도 다 보습과 진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오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용 기한은 여기 박스 밑에도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 3년입니다.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큐티클 부분에다가 떨어뜨려 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특히나 이렇게 길게 연장을 했을 때 여기 하이포니키움이 조금 많이 건조하면 저는 조각박리가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떨어뜨려 줍니다. 여기에 떨어뜨리고 손을 이렇게 세우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여기 큐티클 부분까지 타고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타고 들어간 거. 하이포니키움에. 꿀팁.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우면 타고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큐티클에다가 바르면은 그냥 문질문질 문질문질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에는 오히려 안 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같이 발라주시면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사용감 자체가 무겁지가 않아요. 무겁지가 않고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게 흡수가 되는 제형이에요. 그리고 산뜻하고 촉촉하게 보습은 오래오래 지속이 되는 그런 사용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디에도 바르시고 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멀티 오일이기 때문에 성분은 일단 진짜 믿고 쓰셔도 될 정도로 좋은 성분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뭐 얼굴에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믿고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죠. 전혀 무겁지가 않아요. 막 찝찝하거나 막 끈적끈적거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도 충분히 사용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제형입니다. 특히나 이제 패딩 시술을 많이 하실 건데 슬라이드, 샌들 신고 오시는 손님들은 너무 미끌미끌하게 마무리 해드리면 발이 앞으로 밀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손톱 주변에는 상처 있는 곳에 뭐 거스러미로 인한 그런 상처? 뭐 이렇게 건조해서 일어나서 그거 뜯다가 상처 나는 것들 있죠. 이제 오일 바르시면은 이제 그런 거스러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상처가 났는데 오일을 바르는 건 아니고요. 이게 치료제가 아니고 연고가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진짜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런 전성분을 다 보고 공부를 하고 파악을 해서 나한테는 이런 성분들이 맞구나 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성분에 굉장히 신경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프케어에서 이제 제품군들이 이제 쭉쭉쭉 나올 예정이에요. 이거는 진짜 꼭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사용감, 그리고 흡수되는 시간, 그리고 향 테스트를 중점적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공식 판매처예요. 공식 판매처로 바로바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핑크글로우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살롱 제품, 전용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분들은 가까운 네일샵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프케어 데일리 오일 런칭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